이번 시간은 데이터표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1번 예제를 클릭하시고요. 작성된 왼쪽의 데이터, 반지름 50, 높이 100, 온기둥의 부피를 구하는데,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부피 값을 구했습니다. 오른쪽에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높이가 현재 100인데요. 200일 때부터 500일 때까지. 현재 반지름이 50인데요. 10일 때, 20일 때, 뭐 100일 때까지 값을 대입해서 원기둥의 부피 값을 표로 하나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표를 작성하실 때는요. 변하는 값,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 2, 3셀을 클릭하시고요. 계산식이 입력된 수식을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는, 등호 넣으시고요. 온기둥의 부피가 구해져 있는 B4셀을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B4셀에 구해져 있는 원기둥의 부피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피 값을 포함해서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 가상 분석에 가시면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에 행 입력셀, 행, 높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삼행에 입력된 높이는 어디다가 대입을 하겠습니까? 우리 높이는 B3셀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B3이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열은 지금 2열에 10부터 100까지 입력된 열의 데이터는 반지름에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B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구해져 있는 값 F4부터 J13까지만 선택을 하시고요. 셀 서식에 가셔서요. 숫자를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하시고요.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표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업이익 계산 시트입니다. 판매량, 판매 단가. 30개를 100원씩 팔았더니 3,000원이 됐습니다. 매출 원가는 900원이었고요. 총 이익금은 3,000원에서 900을 빼니까 2,100입니다. 2,100에서 판매비 50원, 관리비 10원을 빼니까 2,040원이 영업이익입니다. 만약에 판매량이 30이 아니라요. 10일 때, 20일 때부터 50일 때까지. 판매 단가가 현재 100원인데 50원으로 팔았을 때부터 140원으로 팔았을 때 영업이익은 얼마인지를 표로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커서는 항상 행과 열, 판매량과 판매 단가의 교차하는 셀, 이 5셀을 클릭하시고요. 영업이익이 구해져 있는 수식과 연결하시면 돼요. 는 B12셀과 연결하겠습니다. 엔터하시고요. 이제는 영업이익이 구해져 있는 25셀부터 범위 정하셔서요. J15셀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선택합니다. 행은 판매량이죠. 판매량을 대입할 위치는 B3셀입니다. 그 다음 판매 단가는 B4셀이 있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판매량과 판매 단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표로 정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표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금 상한 금액입니다. 2천만 원을 연이율 12%로 5년 상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상환한 금액은 44만 4,889원입니다. 이 데이터를 상환 기간이 5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현재 12%인데 8%부터 15%로 연이율을 값을 바꿨을 때 상환 금액을 표로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는 F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수식이 입력된 C6셀을 연결합니다. 엔터하시고요.
F5부터 범위 정하셔서 J12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갑니다. 상환 기간은 우리는 C5셀에 대입할 겁니다. 그 다음 연 이율은 C4셀에 대입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 살펴보셨습니다.